여기가 엄마 멍을 하트로 바꿔줬어요. 깜짝 놀랐어. 아빠도 하트 해야지. 아빠 멍 없어? 아빠는 멍 없을걸? 어 왜? 뭐라고? 있는 거 아니야 멍이? 맨날 맞은 얼굴이지. 오! 그런데 이 정도면? 3시 결정했어요. 치즈 피자에 벌꿀즙도 먹는 거지. 어 좋아. 벌이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벌? 벌 없을 때 싹 가져왔대. 없을 때 꿀을 가져와야 돼. 왜? 벌꿀즙 먹어볼까? 1kg 치즈 피자에 올려서 여기 가사는 여러분이 지어서 불러주시면 벌꿀집을 드려요. 누가 누가 재밌게 부를까? 1kg 피자와 벌꿀집 소세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먹지 말라고 막 너무 짜다고 이랬는데 일단은 궁금해서 1kg를 사봤고 이게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500g짜리를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19,900원이거든요? 근데 뭐 가격도 가격인데 옆에 칼로리가 두 조각에 1000칼로리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960인가? 뭐 이런데 그래갖고 와... 1000칼로리? 그랬는데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먹어보겠습니다. 망했다. 퐁! 녹였습니다.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고 토치로 샥 해가지고 더 맛있어진 거 아니야? 아니 치즈 너무 많은데 씹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짜네. 아 짜다. 약간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어? 하면서 이렇게 소금 잠깐 팍! 이렇게 넣은 거 있잖아요. 짭조름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보니까 달달한 거랑 먹으면 되게 맛있어 하시더라고요. 완전 짠단이 제대로 형성이 되나봐요. 그래서 벌꿀집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꿀덩어리 치즈피자가 됐습니다. 꿀이 질리네 진짜 이거. 와, 이렇게 먹으니까 피클이 별로 필요가 없네. 얘는 그 토마토 소스거든요. 얘도 한번 조금 뿌려서 먹어볼까? 소심하게. 나쁘지 않아. 이번엔 소세지. 근데 짠짠이라 어울릴까? 와, 대박이다. 와, 요즘 아, 마려. 충격 먹었어, 충격. 와, 아니 아까 이거 치즈피자 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소세지랑 딱 먹었는데 아니 소세지 맛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세지 짠맛이 올라와. 아니 얼마나 짠겨 도대체 이거 소세지는. 근데 이거 나름 고르고 골라가지고 100g당 600mg의 그 나트륨이 들어있는 소세지를 골라온 거거든요. 그냥 일반 마트에서 있는 것 중에는 되게 낮은 편을 속하는 건데도 짠맛이 확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까 얘 짜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겨. 안 짠겨. 짠데 덜 짠겨. 토마토 소스 하면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핫도그 먹는 것 같아. 핫도그 치즈 듬뿍 핫도그. 와, 이거 괜찮은데? 저는 이거 완전 취향 저격인데요, 이렇게 먹는 거? 저 피자빵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이요. 피클맛밖에 안 나요. 아 진짜 잘 맞다. 아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나? 이거 그거거든요. 피자 소스. 피자빵에 들어간 소스인데 주셔가지고 찍어 먹었는데 소세지를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와, 이 정도면 이거 벌써 몇 조각 먹었, 네 조각 먹었죠. 두 조각에 1000칼로리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0칼로리요. 맛있었어. 아니, 꿀 먹어서 그런지 텐션이 엄청 올라갔네. 다음부터 촬영 전에 한 반 조각 먹고 시작해야 되겠다. 뭐 술 먹은 것처럼 텐션이 올라갔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